국민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 2.75%에서 두 달째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등 금리를 미리 움직이기엔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데다 지난 10월 금리를 25BP 내린 효과를 점검하기에도 아직은 이르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를 갖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대체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달 4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또 실업률이 6.5%를 웃도는 한 2015년 중순까지 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수입 물가가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영향으로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수입 물가가 10월보다 0.9% 내렸다고 밝혔는데 이는 0.5% 하락을 점친 전문가들의 예측보다 내린 폭이 훨씬 큰 것입니다. 공정위는 최근 신규 출점이 늘면서 가맹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편의점에 대해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가맹점 250m 이내 지역에는 같은 브랜드의 새로운 편의점 출점이 제한됩니다. 또 편의점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대폭 축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의 최리명입니다. 예상된 우리 한국은행 금통의 금리 동결, 그리고 예상된 미국 연준의 추가 부양. 뭐 사실상 Q4라고도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이을 부양책으로 매달 45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기 힘든 변수가 아직 남아있죠. 오늘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올해 마지막 내 마녀가 춤을 추는 날인데요. 과연 산타클로스 이전에 미리 선물을 줄 것인지 아직까지 수급이 확실치 않습니다. 언제나 마지막 변수가 남아있는 오늘 마지막 10분이 중요한 날인데요. 현재 시각은 2시, 아직 1시간 정도가 더 남아있습니다만 프로그램 매수가 제법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지금 회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1990까지는 온 모습인데요. 코스피 쪽 흐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990.25, 장 초반만 좀 강하고 어떻게 되려나 했었는데 지금 장 후반이 제법 더 강해 보이죠? 점점 더 오르는 차트 보고 계시고요. 15포인트가량 어제 종가보다 위쪽입니다. 외국인들의 11거래 연속 사자, 앞서 5일 동안도 2000억대 샀었는데 현재 선물 강도도 굉장히 매수가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국가지자체 쪽의 배팅도 모두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일단은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의 수급 흐름과 지수 한번 볼까요? 490선 바짝 다가서고 있네요. 코스닥 역시 오후장 들어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전일과 변함이 없지만 오늘 개인의 저가 매수가 붙어있습니다. 기관은 아직까지 코스닥에 관심이 별로 없는 듯 싶네요. 이번에 외환시장으로 가보죠. 자, 여기서 2원 50전이 더 빠지네요. 1072원 50전, 원화의 강세를 그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당국에서 약간 구두 개입성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미국에서 일단 Q4가 나왔고요. 일본도 이달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추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원화는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3천억 정도 되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대부분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듯 싶은데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내는 날입니다. 오늘자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을 먼저 보시죠. 네, 매주 목요일은 천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있는 날입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100만 원을 투자 수익 올렸는데요. 포트 효자 인방인 이렌텍과 무베이스의 수익률이 각각 25% 남짓됩니다. 신고가 이어질까요? 지점장의 촉 확인합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볼게요. 선물옵션 동신만기 날이죠. 내 마녀의 실물은 없다라고 보고 계신데 왜인지 이유 듣고요. 미 연준의 추가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포트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주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립니다.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은 결제시장의 강자, 한국 사이버결제에 관심 갖고 계신데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덧붙여 소액결제시장의 확대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남자의 주식 OCI도 아주 시원하게 오르는 날인데 여의도를 한번 나가볼까요? 하나대투증권 이용권 애널리스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준의 추가적인 돈풀기가 나왔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연장 이상의 결과물이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시장이 의외로 이 재료에는 크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고 뉴욕 증시도 많이 못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왔는데
시장의 상승폭에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 못한다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상승폭 자체가 기대만큼 크지 않은 이유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했었던 부분들, 물론 시장의 기대치가 좀 많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혹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지만, 시장의 예상치 정도를 부합하는 정책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었던 부분들, 이런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최근에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요. 오늘도 급등세를 나타내기보다는 견조하게 상승폭을 지금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상승폭이 컸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빠른 속도의 상승보다는 차익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미국 쪽 이슈인 재정 절벽. 이제 협상 시한이 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안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런지요? 이 베이너 공화당 쪽 하원 의장은 지금 이제 백악관 쪽하고 입장 차이가 아주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아직까지 입장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절벽 관련해서는 뉴스 소식이 나올 때마다 사실 시장에서 좀 일희일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협상이 진행이 되는 듯하면은 또 투자 심리가 좋아져서 금방 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반대되긴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은 또 협상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일단 연내 타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타결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내 타결 가능성보다는 내년 초 타결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연내 타결이 어려워진다는 부분, 사실상 이게 기간이 연말까지지만 다음 주까지는 협상안이 결정이 돼서 진행이 돼야지 연내 타결이 되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간 위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재정 절벽 위기를 넘겨야 된다라는 인식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이 갖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은 내년 초 타결은 거의 이제 확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필요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올해 안에 재정 절벽에 타협, 그러니까 이제 타결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외국인들은 그러나 일단 매수 기조를 점점점 더 강화하면서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까지 11일째 사자 거의 2조 정도 담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최근에 6일 동안은 계속 2천억 대 이상은 꾸준히 사줬다는 얘기인데 이게 곧 2,000포인트를 조만간 간다라는 방증이 아닐런지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외국인이 주요 수급 주체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과 개인이 특별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매수만으로도 사실 시장이 크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종목들,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부분들이 맞고요. 현재 2,000포인트 선 돌파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1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는데 연내 2,000포인트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악재라고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절벽이 좀 지연되는 그 우려감, 이런 부분들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 역시 시장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악재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 이런 부분들로 국내 증시는 2,000포인트 돌파 시도가 연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00포인트 일시적인 돌파는 시도가 되겠지만, 2,000포인트를 연내 좀 안착해서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시 연말로 갈수록 재정절벽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2,000포인트 돌파 시도는 진행이 되겠지만, 2,000포인트가 계속 좀 저항선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000선 안착은 쉽지 않겠다라는 전망. 무엇보다 오늘 1990이라도 종가상 찍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 날이잖아요.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가 엄청납니다만 막판에 변동성 생기면서 시장이 조금 생각보다는 낮은 종가에서 마감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마감 전략 짜주시죠. 예, 현재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절대적인 매수 차익 잔고는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 차익 잔고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올해 11월달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11월달은 상당 부분이 또 롤오버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번도 역시 롤오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차익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서 막판에 물량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런 우려감 가질 수가 있는데 현재 유입되고 있는 어떤 차익 매수 물량 자체의 절대적인 베이시스가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유입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년 제 3월 만기 선물 지수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프레드도 양호한 상태를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장 막판 우려감과 일부 매물 출회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에 크게 어떤 충격을 주는 정도의 흐름이 나타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당분간은 계속 수급 양호한 중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급 양호한 중대형주라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지금 낙폭 과대된 경기 민감주들 오르는 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쯤 저희가 지금 신규 매수로 이제 소위 같이 좀 뛰어들어도 좋을 만한 타이밍이다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상당히 좀 급하게 오르고 있긴 하지만 충분한 실적과 그리고 수급 부분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좀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 은행주 그리고 일부 이제 IT 부품주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이 정도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신고가지만 여전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도 감사합니다. 하나디투증권의 이영건 연구위원 마감 전략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 목동 지점 이진행 지점장님의 시장 촉 확인해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만나 뵙게 되는데 올해 마지막 선물옵션 동시 만기 날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역시 막판에 출렁일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 주 들어서부터 아마 이번 만기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해봤고요. 일단 그 시장 그순 매수 차익 잔고가 현재 4조 원을 넘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면 만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첫째는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순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만기에 영향을 미치는 스프레드하고 베이시스가 강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일단 잔고의 청산보다는 롤오버 하는 쪽이 더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현물을 보유하게 되면 연말 배당으로 인해서 추가 수익이 가능한 그런 구간들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때, 만기에 매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확률은 좀 적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좀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12월물하고 내년 3월물 스프레드 가격이 마이너스 0.25포인트 이상까지는 급등을 하면서 사실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지난 8월부터 집중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차익 잔고가 지금 유입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2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비과세 투자자 쪽에서도 청산 시도는 가능하겠지만 2월 되거나 또는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망 종가에도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가격 지표 중에서 베이시스하고 스프레드 가격을 이제 유심히 봐야 되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스프레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금일 아마도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
주식까지 유입이 되면서 현재 한뭐 3천억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뭐 만기까지는 이런 상황이 좀 매수 우위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뭐 급격하게 추가적으로 매수 그 잔고가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대부분의 지금 투자 매매 주체들이 주식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큰탈 없이 만기를 뭐저 무난한 만기를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금일 장중에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종가에는 동시호가의 우리 역회전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종가에 이 물량들은 매도가 될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가능성 정도를 좀 체크해 보신다면 막 마지막 동시호가에서의 뭐 종가 그 다시 역회전되는 매물 그리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비차익 매수 쪽에서도 상당히 좀 규모가 큰 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충돌이 이루어진다면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만기, 이제, 마지막 동시호가 매물이 크진 않겠지만, 또 오늘 들어온 차익 물량은 또 조금 빠져나갈 가능성 정도는 염두에 둬야겠네요. 자, 미국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실시했잖아요. 내년도부터 이제 매달 450억 달러 국채를 살 거라고 했잖아요. 이제 시장은 뉴욕 증시보다는 우리가 더 올라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국인들이 좀 기조적으로 사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원화는 초강세를 지금 띄고 있네요. 네, 일단 뭐 긍정적인 뉴스가 될것 같고요. 오히려 전일 좀 뉴욕 증시에서 좀 밋밋한 반응을 보인 게좀 의아할 정도로 사실상 뭐 해석은 국내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오히려 시장이 연말까지 추가 상승하거나 내년 연초까지 이런 흐름이 좀 연장될 수 있는 뭐 긍정적인 변수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FOMC에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년 말로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대체 수단으로 장기 국채 매입을 발표했죠. 그래서 최초 매입 계획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450억 달러 규모 그리고 연초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뭐 9월 달에 Q3를 발표할 때부터 국채 매입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었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로운 양적 완화의 조치라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준이 자산을 다시 확장하는 국면으로 이제 돌입했다라는 점이 되겠는데 연준이 자산을 늘린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 QE1, QE2 이런 양적 완화 시기를 좀 되돌아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항상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의 추세가 상승 쪽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좀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아마도 이번 QE4에 대한 그 긍정적인 영향력은 이런 점들을 염두에 본다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는 일단 연준이 추가 부양 현실화 를 함으로써 일정 부분 재정 절벽에 대한 리스크를 좀 완충시켜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그 우리가 뭐 이른바 그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이제 에번스 그 통해서 에번스 룰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 목표제를 이제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통화 기조 2013년에 대한 통화 완화 기조를 강하게 시사했다라는 점은 시장의 기대 수준을 좀 다소 좀 상회한 조치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내년에도 연준이 강력하게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등 일련의 과정을 좀 정리해 보면 이미 기관 투자가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종목들을 많이 좀 편입을 시켜놨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부터는 연말까지 또 내년 초 장세가 그 어떤 이런 수급과 또 모멘텀의 좀 이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점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매수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지난 13주 연속 우리 한국 관련 펀드 플로우의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비교적 좀 소극적인 그런 좀 매매에 나서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내년 초까지는 좀 긍정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외국인 수급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경기 모멘텀의 강화 또 우리나라가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 대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정책 모멘텀들이 좀 모아진다면 아마 이게 시장에서는 우리가 베타 플레이라고 하는데 1월 달부터는 아마 고위험 추구하는 그런 성향의 투자를 말하거든요. 베타 플레이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외국인 자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위험 자산 또 위험 섹터에 대해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이런 쪽에 베타가 높은 업종에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상황을 말하는데 아마 베타 플레이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이나 증권 등의 금융 또는 뭐 조선 기계 이런 업종 등이 아마 베타 플레이 적합한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의 대세죠. 며칠 전부터 경기 민감 대형주 사야 될까? 라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확실시된 분위기 속에 뭘 살까를 저울질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그러면 경기 방어주의 그 포트 비중은 어디까지 줄여야 맞는지, 그리고 코스닥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형님과 함께 갈수 있는 장도 내년도에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뭐 금주에 미국 쪽에서 FOMC 회의 결과가 전해졌고요. 이제 또 앞으로도 EU 정상회담이 남아 있고 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주요 이벤트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뭐 대선이라는 큰 정치적인 이제 이벤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있던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진핑 정부의 내수부양 정책으로 경제 구조의 어떤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듯 대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말 특수 앞에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기조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당분간은 좀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만 이제 무난히 좀 넘어간다면 큰 저기 탈 없이 좋은 흐름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다만 어떤 상승 속도에 대한 조절은 좀 나올 것 같고 이제 오늘 뭐 종가 부근부터 해가지고 약간 변동성이 좀 늘어날 부분도 있지만 이럴 때는 적절하게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관심을 끄는 것이 재정 절벽 이슈가 좀 있는데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좀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는가. 뭐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가 전개되고 있지만 아마 재정 절벽 이슈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해결의 실마리 찾는다면 역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연일 지금 뭐 오늘도 제차 150만 원대에 안착을 하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흐름 상당히 좀그 지수를 견인하는 데 긍정적이고 대표적으로 전차군단이라고 일컬어졌던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지수의 좀 하락을 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존의 낙폭가된 업종의 어떤 시총 상위 업종 등이 상당히 좀 회복을 바닥권에서 회복을 하면서 지수에 상당히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남은 관건은 이제 은행 업종들까지 좀 꿈틀거리거든요. 근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높다고 보고 뭐 은행이나 증권 이런 금융 업종 등으로 좀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2000선 돌파는 좀 무난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요. 시장이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막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나타나기는 좀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의 어떤 일부 개별 종목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조정을 하는 구간에서 종목들을 잘좀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현재는 현 시점은 우리가 시장에 순응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역시 대표적으로 IT 그리고 뭐 지주회사 앞서 말씀드린 금융 이런 금융 및 경기 민감 소재 산업 섹터 쪽이 되겠는데 이런 업종으로 경기 민감 업종으로 당분간은 좀 매매하시는 것이 좀 유리한 국면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미 지난주에 소재 산업재 섹터에 두산 인프라코어를 추가해 주셨었는데요. 자, 삼성전기 너무 좋고요. 한화가 일주일 내내 오르더라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상승 모습. 사실상 개별주를 할수 있는 루트로닉 빼고는 다들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한화가 가장 돋보였던 한 주가 아닌가 싶은데 간단하게 AS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기는 뭐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1차 목표가를 한번더 상향을 한 시점이고 상향을 했고요. 네. 11만 원 선을 뭐 갔다가 다시 조금 그쵸. 조정받아서 이제 10만 5천 원 선인데 추가 상승 여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IT 기기 쪽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호조세는 일단 삼성전기 쪽으로도 뭐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12만 원 선까지 목표 주가 상향된 상태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화 추천드리고 좀 주가 상승폭이 좋았습니다. 그 36,000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화 현재 그 34,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이제 건설 부분에서 이라크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되고 아울러서 이제 화학이나 방위, 화학 그런 그 원래 사업 분야 그리고 밖에도 자회사들 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저점에서 적절하게 편입이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2만 원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연말 연초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중국발 모멘텀들 좀 기대해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오늘 이제 종목의 변화가 있는데 역시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은 이렇게 크게 힘을 못 쓰고 이렇게 결국에는 손절가에 도달하면서 편입을 제외하게 되는데 루트로닉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편입 제외를 하고요. 그 대신 대한항공을 한번 추천을 저 신규로 편입을 시켜봤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그 항공 화물 쪽 분야에 좀 완만한 회복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현재 뭐 내년에 실적을 좀 고려해 본다면 영업 실적 감안해 봤을 때현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으로 인식이 좀 됩니다. 아울러서 제트 유가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원화 강세에 수혜가 되는 그 우리 항공 업종을 꼽고 있는데 이게 환율이 10원 하락할 때마다 950억 정도의 그 환차 이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원화 강세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대한항공을 현재 뭐 46,000원 선에서의 관심은 좀 가져보셔도 좋다라는 판단이고요. 최근에 일본 노선이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어떤 실적에 좀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들 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에 서서히 늘어나고 있고 전일 또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유입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좀 모멘텀을 갖출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대한항공을 추천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한 46,000원 정도 오늘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서 무난한 오늘 만기가 될 거다. 경기 민감주 중심의 포트를 짜야 된다 얘기해 주셨던 우리 교보증권 목동 지점 이진행 지점장님과 인사를 나누겠고요. 대한항공이 편입되고 루트로닉이 빠진 완성된 포트폴리오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점장님, 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은 2시 27분이고요. 프로그램 매수세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 시작할 때는 3천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3,500억 정도 매수 우위. 이제는 일주일 정도 매매했을 때 수익 어느 정도 낼수 있는 종목을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이어리 열어보죠. 박준 과장님이 일단 FTN이 며칠 전13.3% 수익이실 때 이익 실현을 사인 주셨었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팔았을 때 가격보다 많이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자, 서원인텍이 조금 부진한데 ICD가 급락했을 때 매수한 이후에 아직까지 수익은 안 나옵니다만 일단 싸게 샀으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MTS테크가 어제 추천받았었죠? 기술적으로 일단 바닥권인 것 같다. 수급 좋다 해서 MTS테크 추천받았는데 곧바로 수익권으로 일단 올라오네요. SFP는 굉장히 차곡차곡 수익 쌓아가다가 약간 좀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낙폭 조금 줄여주는 만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서원인텍이 조금 아쉬운데요. 너무 신고가에 잡았나 하는 매수 가격대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기택 과장님 연결해 AS를 좀 들어보려고요. 하이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신고가 부근에서 샀는데 뭐 그렇게 크게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5일선 정도인데 조금 비싸게 샀나 싶기도 합니다. AS 들어볼까요? 예, 뭐 추세는
추세는 계속 유효하니까요. 추세 속에서 있는 종목이라 뭐 그다지 고가권도 아니고요. 사실 뭐 차트로 봤을 때는 고가권인데 뭐 내년 실적 대비해서는 고가권이 아니다. 실적 대비해서는 주식이 싸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서원 인터뷰 비롯해서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트론도 4%대, 이제 5%대 상승을 앞에 두고 있고요. 휴대폰 케이스 업종에서는 크루셜 엠스가 8%대, 신양이 6%대, 그리고 뭐 우전엔 한단도 2.7%대 상승을 보여주는 것으로 봐선 앞으로 삼성전자 신고가의 의미를 두면서 하단 업체인 휴대폰 케이스라든가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된 업체들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FPCB 업체들이라든가 그리고 안테나 관련돼서 DNB 안테나 인탑스 관련된 종목들도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전히 휴대폰 부품주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 좋습니다. 제가 서원인텍에 대한 AS를 들어보았고요. 오늘 종가 부근에 들어가 볼 만한 종목 역시 궁금한데 한국 사이버 결제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조금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놀라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한국 사이버 결제 하락 이유를 좀 알아봐야겠죠. 뭐 16,450원, 10월 달에 기록한 신고가 대비해서는 약간 지금 현재 5,000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밑에 하단에서는 일단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11,000원대라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면요.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공인인증서 유출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게임주들을 하락하면서 게임주들의 생명이 짧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너무 짧아서 예전처럼 수익 개선 구도가 높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게임주들 하락 요인이었는데요. 두고 보면 게임주들과 이제 전자결제 시장의 확대와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게임주들은 신작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전자결제 시장에선 게임 아이템을 살려면 결국에는 전자결제를 통해서 온라인 결제나 스마트폰 결제를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의 리스크 요인은 사실 낙폭 과대다. 그러니까 덩달아 왜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 실적엔 도움이 되는데 그렇게 보여지고요. 소셜 커머스 시장, 작년에 3천억 시장이었죠. 올해 들어서는 그 이상, 그러니까 재작년에 시장 태동기여서 올해 성숙기로 올라올 정도로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시장입니다. 그런 소셜 커머스 시장과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걸 따졌을 때 온라인 쇼핑객들이 늘어난다는 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핫한 이슈가 될수 있는 게 전자결제 시장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내년도 실적 사상 최대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도 100억 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보여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약한40% 이상 성장해서 140억 대 영업이익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날, 이니시스 업종을 선별해서 본다라고 하면 업종군 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한국 사이버결제가 가장 기관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듯이 내년에도 그러니까 20일만 지나면 내년인데 내년에도 전자결제 시장 핫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얼마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손절가도 필요할 듯 싶네요. 예, 2013년 목표가는 2만 원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에서 다시 한번 눌렸다 N자형 상승폭을 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 1분기, 그러니까 3월 이전에는 15,000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60일선 하단으로 하락했을 경우엔 손절,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5,000원, 2차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한국 사이버 결제가 오늘 종가 공략 종목이었네요. 하이투자증권 이기택 과장님의 종목 추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한달 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1억은 곧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달 만에 이미 100만 원이 불어났는데요. 이 속도라면 1년 안에 1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를 이끌고 계신 플랜 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빨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선물 옵션 같은 파생에 어떤 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오늘 뭐 그런 어떤 선물 동향, 프로그램 매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종목 얘길 텐데, 이미 100만 원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딱한달 걸렸습니다. 뭐 1억이 한요 정도 속도라면 언제 정도에는 요 프로젝트가 완성될 거라 보시는지. 글쎄, 이 주식이라는 게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3개월 간격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가 자체가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10%지만은 좀더 장기적으로 너무 짧게만 주식 시장을 보지 마시고 좀더 길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글쎄,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하긴, 예, 그건 이제 개인 투자자의 그냥 기본적인 궁금증이겠죠. 자, 저희가 1억이 만들어지는 날 뭔가 좀 해볼까 합니다. 정말 필요하겠죠. 뭐 현수막을 내걸든지. 예, 자, 일단 어떤 종목으로 그럼 벌써 한달 만에 100만 원을 벌었는지 저희가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에 담긴 종목들이 나오지요. 모베이스와 이렌텍. 앞서서 우리 이기택 과장님도 휴대폰 부품 쪽은 삼성전자 신고가 내니까 잘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 밖에 KMW, LTA 관련된 종목, 그리고 팬엔터와 TJ 미디어. 이쪽도 이제 각 10%씩 담겨 있었었는데요. 자, 효자 종목은 역시 휴대폰 부품주입니다. 굉장히 리얼매매 근접하게 해서 수익률을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총 매입이 1,000만 원 가운데 지금 720만 원 정도가 주식 사는데 투입이 되었고요. 추정 자산이 1,100만 원 정도이니까 지금 수익률 평균 10%, 100만 원이 이제 벌어진 셈입니다. 자, 25%, 27% 수익 내는 모베이스와 이렌텍이 반드시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KMW는 그나마 낙폭을 좀 지난주보단 줄인 모습. 팬엔터와 TJ 미디어는 약간씩 지금 조금 담았는데 아직 수익을 내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상균 팀장님, 모베이스와 이렌텍 이제는 뭐볼 때마다 신고가여가지고 그냥 예. 두면 신고가겠지 이런. 아, 전체적으로 모베이스나 이렌텍 같은 이런 삼성 부품주, 휴대폰 부품주를 보게 되면은 큰 폭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휴대폰 부품주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던 뭐 PCB라든지 뭐 카메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거둔 모든 상승을 거의 끝마친 상태고 다시 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포트에 들어가 있는 모베이스, 이렌텍, 오늘 많이 상승하고 있는 신양이라든지 뭐 우전앤 한단, 뭐 이런 기타 크루셜엠스 이런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도 지금 다시 재종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될 경우에 너무나 큰 상승을 해서 지금 들어가기에 좀 부담스럽고 이미 다 오른 게 아니냐 선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은 내년도 실적 가치 대비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저평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FCB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휴대폰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탄력 받으면서 그때 당시 PBR로 따지면은 6배에서 7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8배가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아 이건 너무 많이 과부하됐다, PCB 업체들의 성장은 더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오히려 지금 PCB 업체들은 퍼 10배 이상이 넘어가는 그 재조명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퍼에서 6배에서 4배, 현재 모베이스 같은 경우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5배, 신양도 뭐 5배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탄력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안 하고 있어요. 모베이스와 이렌텍 너무 그냥 예, 좀 비쌀 때 들어가신 거 아니냐, 이젠 팔아야 될거 아니냐, 예, 그냥 계속 두는 걸로. 내년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예.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한 종목 한 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베이스의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모베이스를 샀던 것은 4,000원대입니다. 지금 약 200%의 수익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다시 이 종목을 주가에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만큼 죄송스럽지만 이제 싹 포트를 밀고 다시 시작을 했었죠. 예, 그만큼 이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200% 올랐지만 앞으로 또100% 오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베트남 부분에서의 수혜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베트남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모베이스도 똑같이 동반 선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실적 대비해서 아직 퍼 4. 몇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14,000원 가격이지만은 내년도 실적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4분기라든지 내년도 실적이 나오면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찍으면서 충분히 18,000원, 뭐 20,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요 휴대폰 케이스 업체들이 퍼 7배에서 8배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모베이스가 퍼 7배나 8배가 가려면 최소한 20,000원 이상이 돼야지만 퍼 7배, 8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00원 가격이 절대 비싼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이미 많은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오른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렌텍도 차트가 비슷하지 않나요? 역시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예,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앞서 얘기했던 휴대폰 케이스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렌텍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부 휴대폰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그 부분에서 기존의 피처폰 스마트 피처폰에 관련해서 케이스를 조금씩 만들고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케이스까지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판매가 잘 될수록 배터리도 같이 판매가 되고 케이스도 같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렌텍 또한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렌텍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베트남에 동반 진출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효자 두 종목이 다 베트남 모멘텀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베트남 한번 갔다 오셔야 되겠어요. 아, 베트남에 아쉽게 저는 가지 못했고 저 같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베트남 이미 탐방을 갔다 왔습니다. 아, 베트남까지 탐방을? 예, 그렇죠. 자회사를 보기 보려고? 위해서 예, 두 번을 갔다 오셨습니다. 아.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갔다 오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됐고 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다시 한번 또 3차 방문을 했습니다. 네. 계속 1년에 한 3번, 4번 이상 계속 한 기업을 계속 방문을 하면서 네네. 앞으로 실적 이상 없는지 계속 확인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이 프로젝트에 대한 믿음이 또 생깁니다. 멀리 해외에 있는 쪽의 회사도 탐방을 위해서 직접 베트남까지 예, 항공비를 들여서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아주 간단하게 뭐 시간이 아주 많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렇게 수익 내시는 비법, 이 종목을 잘 이제 고르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전체적으로 주가 자체를 볼 때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계속 실적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할수록 주가 자체도 강하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스크리닝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엘 블라벤트의 마법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마법 공식이요? 예. 마법 공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이라든지 과거 이제 선인들이 남겼던 그 책을 보게 될 경우에는 마법 공식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네. 현란해 보이겠지만 사실 간단한 지표 두 개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요. 예, 크게 지표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자본 수익률과 이익 수익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에 세전 영업 이익 나누기 순운전 자본과 순고정 자산을 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세전 영업 이익에서 시장 가치와 순이자 부채를 더해서 나눈 값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밸류레이션을 비교해서 상위 순으로 해서 종목들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네, 요 얘기를 좀 쉽게 해 주시면 결국 어떤 기업을 골라낸다는 겁니까? 예. 이거 어려운데 시장 가치 더하기 예. 예,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PER과 ROE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 예, PER과 ROE 두 개를 더해서 순차적으로 높은 상위 순으로 그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매수를 할 경우에는 크게는 2, 3개월에 한 번 정도에서 5, 6 종목, 즉 1개월에 3 종목 정도를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에 PER과 ROE 상위 순으로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위 상위 3개 종목을 매수하고 다음 달에 다시 뽑아서 3개 정도를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1년 동안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종목들은 다시 매도를 하는 전략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 미국이라든지 세계 시장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이미 통계학적으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걸 왜 이제 들었을까요? 저는 마법 공식 다 널리 알려진 건데. 예, 사실 이게 심리적인 것을 배제하고 수학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산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면서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심리 부분, 이런 심리 부분을 제외하고 컨트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 수익률을 웃도는 수익률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짚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법 공식 감사합니다. 간단하네요. 일단 PER과 ROE 수치를 좀 더해서 상위 3개 종목을 좀 편입해보는 그런 전략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한 현금 300만 원
정도 갖고 계시죠? 예, 예. 오늘 뭐 신규 매매할 종목이 있으신지요?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뭐 다음에 뭐 시장의 하락이라든지 네. 급등이라든지 방향성이 결정되게 되면 다시 한번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당장 뭐 종가에 매수하진 않겠지만 내가 요 종목은 지켜보고 있다. 예, 요새 뭐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모티콘도 있던데 지켜보고 있는 종목 후보군 좀. 예, 몇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괜찮다고 살펴보는 것은 지속적으로 언급해드렸던 뭐 인포뱅크라든지. 파인 디지털이라 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또 이 종목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덕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덕성이요? 예, 덕성 같은 경우에 태블릿 PC 그리고 윈도우 8에 관련해서 윈도우에 들어가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커버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디다스 축구공이라든지 이런 피형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밸류레이션이 좋아지고 있고 향후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내재 가치 대비해서는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도달한 2,7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3,000원이니까 조금 더 빠지면 사겠다 하셨는데 이 덕성이랑 종목도 아까 그 마법 공식 있잖아 PER 더하기 RO 여기에서 순위가 좀 높은 종목이겠네요. 아닙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는 큰 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아까 PER, ROE 같은 걸 계산할 경우에는 네. 회사가 안정성과 PER이라는 거 내재가치 실적 대비해서 내재가치보다 싼 것이라 보시면 네. 됐고 ROE는 자기자본 수익률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덕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별로 좋지 못했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뭐 단방이라든지 이걸 가서 토대로 해서 내년도 네. 실적을 뽑은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KMW 정도만 AS를 저희가 듣고 인사를 좀 나누어야겠습니다. 사실상 팬엔터와 TJ미디어는 포트 편입 이후 아직은 좀 조용한 모습인데 KMW가 약간 낙폭이 있었다가 지금 조금 올라온 상황이라서요. 네, KMW 같은 경우에도 예. 어느 정도 강하게 상승했다가 눌림목이 나온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크게 상승하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눌러줘야지 다시 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TE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에이스테크와 KMW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FDLT 두 개의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KMW랑 에이스테크 두 종목뿐이라 보시면 상장된 회사는 두 종목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KMW에서 내년 실적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약간의 변동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 AS까지 받아봤습니다. 덕성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하셨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 포트를 한번 보여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김창현 팀장님 포트폴리오입니다. 모베이스, 이렌텍 이 두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효자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KMW, 팬엔터, TJ미디어까지 종목 5개인데 25%, 27% 수익 내고 있는 게 모베이스와 이렌텍입니다. 지금 비싸 보이지만 더 갈 수 있다. 사실 저희 이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모베이스는 이미 많은 두 배의 수익을 내주었던 종목이고요. KMW도 예, 실적 대비 아직은 저평가. 팬엔터와 TJ미디어도 큰 수익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큰 하락도 아니고 일단 다 내년도를 기대하는 그런 종목들이라 지금의 마이너스라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것 없을 것 같습니다. 평균 10% 수익이고요. 1천만 원에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제 슬슬 정말 잘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1,100만 원이 되었네요. 한 달 만에 100만 원 수익이 일단 거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래닛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빨리 완성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그렇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1입니다. 오늘 잘하면 코스피 2000포인트 부근까지 갈 것 같아요. 왜냐고요? 국가지자체가 물량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가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4천억대가 넘었네요. 코스피는 1997까지 아까 갔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10분이 중요하대요. 잘 보시고요. 전 잠시 종가 들고 입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